오늘은 조금 이른 아침부터 사남매들을 위해 용영이들이 소리 없이 출동합니다. 자, 이제 상자 터널은 준비 다 됐으니까 신나게 놀기만 하면 되겠네요. 내부터 슝슝. 그럼 다음 선수 김태랑. 네. 에블릿처럼 꿈틀꿈틀. 아빠한테 줘. 아이고, 아윤이 어쩌나. 우는 아랑이 편들었다가 태랑이를 대성 통곡하게 만들었네요. 태랑이 일로 와봐. 김태랑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공 줄게. 공 줄게. 이러면 태랑이는 집에 들어가서 안 놀 거야. 태랑이 누기만 있을래? 아니면 태랑이 밖에 나가서 또 재밌게 놀래? 태랑이 계속 울면서 안 놀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래? 계속 울면 태랑이는 못 놀아. 그럼 태랑이 집 안을 데려가서 태랑이 코 자. 맞지? 공은 아랑이한테 같이 가지고 놀자 그러고 같이 가지고 노는 거야. 뺏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응. 아랑이한테 오빠도 같이 가지고 놀자 이렇게 말해. 그럼 돼. 알았지? 응. 아랑이한테 말해보자. 아랑아, 태랑이 오빠도 저거 갖고 놀고 싶대. 태랑이 오빠랑 같이 놀래? 응, 안 돼. 슈르다, 소연아, 태연아. 슈나, 네가 설득해봐. 아빠, 오빠한테 피기 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도 한 번만 빌려야 돼. 아랑이가 아주 큰 용기를 냈네요. 아랑아, 오빠 줘. 원래 공이라는 게 같이 주고받고 해야 재밌는 거잖아요. 슈라 언니.
신나게 놀았으니까 세수도 다 같이 시원하게 해볼까요? 먼저 살까? 그럼 여기서 꺼줘. 내가 꺼고 싶은데 내가 이거 손해. 언니, 나 이거 내어놔줘. 짠. 뒤로 가. 됐다. 뭐야? 나 이거 내어놔줘. 안녕. 밥 먹을 때도 나 이렇게 밥풀 같은 거 흘리잖아. 물챙이들도 이렇게 밥을 흘리는 거야. 응? 물챙이는 아직 어리니까 밥을 흘리지. 테라이도 밥 흘리잖아. 하랑이도 밥 흘려. 테라이도 밥 흘리죠. 흘릴 때도 있지. 개구리째는 좋겠다. 개구리째? 동글동글한 달걀을 싸놓았던 달걀꾸러미. 아세요? 가을에 추수한 볏짚으로 달걀을 싸두면 대굴대굴 굴러다니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고 또 시장에 팔려고 들고 나갈 때도 안심이 어때요. 마을의 노인회장님이 사남매에게 달걀꾸러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네요. 새댁이요? 1등이다! 달달달달다! 아이고, 내가 막내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막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막내. 어서 와. 안녕. 아이고, 두 번째 막내네. 악수 한번 해줘. 악수 한번 축하해요. 됐죠? 아, 왜 이렇게 그 얼마나 힘을 들여실까. 우와. 계란꾸러미 하나 만들 거예요. 어디다 놓으면 돼요? 글쎄,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야. 그거 가지고 있어요? 언니 신발 버릴래? 네, 막내. 아이, 언니 신발. 우리 막내도 만드나? 우리. 어? 아랑이, 아랑이도 만들어 볼래? 알아, 만들어 봐야지. 자, 아랑이. 아랑이도 하나. 언니, 안다? 요거 묶은 거예요? 내가 묶었어요. 네, 막내. 난생 처음 보는 볏짚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은 김태랑 기자. 달걀꾸러미에 관한 모든 것 노인 회장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봐. 우와, 네. 근데 다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쪽 손을 줘봐. 근데 이쪽 손을 근데 줘봐. 우와 우와 우와.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방에 있을걸? 방에? 자, 이렇게 하고 계란을 여기다가 해 놓는 거예요? 계란 먹어도 돼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봐세요. 방콕 같은데요? 노윤 회장님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직접 가르쳐주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또 하나요? 살살 넣어요. 이렇게 화로로 깨지죠, 이거. 맨 살살 넣어야 돼요? 깨지지 않게. 옛날에는 시장에 갔다 팔으려고 계란거름 했던 거예요. 어? 우리도 시장에 갔던데요? 나도 봤어. 어디 있었는데요? 나? 저거 봐, 나? 저거 봐, 큰일 났다. 저거 다시. 이거 어쩐다냐. 이거 어째? 자, 이거 어떻게 냐.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알았어요. 뭐가 들어있어? 계란이 들어있지. 어. 네. 여기서 내가 이걸 하니까 내가 붙들어 주질 못하잖아. 이거 해놓고. 가르쳐줄게. 어떻게 이거요? 이거 끌고 이제 이렇게 준다니까. 여기다 넣어. 넣어. 자, 네가 묶어. 자, 자 이렇게 하고. 계란 묶어. 우리 계란을 팔아가지고. 날씨는 좋고 점심도 먹었고 할 일은 많은데 잠은 솔솔 쏟아지고 꿈속에 난 음악을 들으며 홀로 여행을 떠나려. 나 이거 가지고 있다. 야야, 아까면서 이렇게.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래서 그래. 천천히 해, 천천히. 쉬어서 정신을 짠 잘하세요. 손 조심해고. 네. 잘했어요. 아이고, 뭘 가지고 쉬는 거야? 얘들아, 이거 먹어. 안녕하세요. 야, 좋았어? 계란 먹고 싶다 그런 사람 누구지? 아요. 거기 앉아, 거기서. 거기서.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소금. 이거 찍어 먹으라고. 아, 저 노란자에 소금 찍어 먹은 거 맛있는데요. 이거 먹어요. 다 먹으세요. 얘가 이거 입은 거 봐. 얼마나 이쁘게 잘했어. 네가 한 거야? 할아버지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공룡. 네가 했어? 아유, 잘했네. 할아버지보다는 낫네. 그러게. 아유. 그만 다듬어도 되겠어요. 용문장에 가서 봤어요. 얼마 받을 거야? 5,000원. 5,000원. 아유. 넌 얼마 받을 거야? 안 될까? 만 원. 아. 너도 계란 하나 먹어. 꿀잠자 나랑이는 공룡 제작진이 업고 가야겠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잘
난생 처음 만들어본 달걀 꾸러미에 집신도 선물로 얻었어요. 우리 옛날 신발 신고 있어.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집신 신고 집까지 가보죠.